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한 절 보시고 마지막 절 47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마지막 절입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절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대상을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설교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마지막 절이 가장 큰 반응으로 나타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을 베드로의 설교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이 절기는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맥추 절기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7일은 49, 그래서 그 7주간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때 성도들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다락에 모여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기도에 전념을 했을 때 모인 그 백성들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도매값이 아니에요. 개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성령 충만이 누구에게 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개개인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지만 그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120여 명의 모인 무리에게 다 임했을까? 기도에 전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전무할 때 성령은 임재를 합니다. 그러면 또 성령이 언제 이렇게 임재를 하는가? 찬양할 때도 임재를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길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을까? 십자가와 부활 설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뉴스거리는 매일 매일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 그래 새로운 소식, 하루하루의 새 소식을 신문이라고 하는데 신문이 하루 지나버리면 구문이에요.
세상 소식은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야. 매일매일 어제의 소식이 오늘의 기쁜 소식인가? 오늘의 소식이 내일의 기쁜 소식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영원토록 기쁜 소식으로 남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책들이 출판이 되죠. 정말 요즘은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우리 집에도 그렇고 내 사제실에도 책들이 꽂혀 있는데 1년 12달 그가 한 번도 안 본 책들이 수두룩해요. 그래 이제 어떤 사람 의문을 표할 거예요. 그 읽지도 않을 책을 뭐라고 그렇게 꽂아놓냐고 내 아내부터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걸 또 봐요. 예. 그래서 버리질 못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책들이 출판이 되어지는데 영원토록 출판이 되고 있는 책 한 권이 딱 있어. 무슨 책일까요? 성경이지.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매년 계속해서 찍어내는데도 베스트셀러예요. 성경 이상 많이 팔려나가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해 성경을 찍어내는데도 모자라요. 그 성경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공산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번에 사태 터져서 성경책 한 권만 나오면은 그냥 바로 죽이는 거예요. 정말 나는 사람을 참수하는데 사실 뭐 영화 같은 장면에서는 그런 걸 좀 봤는데 아프간 탈레반들이 사람을 죽이는 목을 쳐서 죽이는 장면을 보고요. 아,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수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언약궤, 이 법궤, 이 언약궤를 지켜내는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까지 이 언약궤가 존재하는가? 천국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하늘문을 여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의 언약궤는 영원토록 하늘에까지 존재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득히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에 전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외쳐요. 뭘 외치느냐? 예수 믿는 건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을 강조하면 안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세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예수님을 제약해버려요. 하나님의 영권을 제약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없다가도 내일 기적처럼 100배를 퍼부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오늘 없다고 해서 없는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예.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정신이 아니면 순교하지를 못해요. 순교한다고 하는 건 참 조금 전에도 참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칼로 목을 치는데 목을 그냥 그대로 잘라버리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무슨 이야기냐? 잘렸어도 그 다음에 뭐래요?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냥 붙여요. 예,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치지 않아요. 현상을 보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책망한다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뚝 떨어진 걸 뚝 갖다 붙이니까 뚝 붙여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을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장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 절에서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에 모인 사람들인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유태인들만 모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였는가?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민이 모여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수많은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 약 16지방 정도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외쳐요. 큰 소리로 말씀을 외치죠. 자,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알게 하신다. 무엇을 알게 할 것인가?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경고를 내리고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16 지방 사람들이 여러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한 언어로 설교를 했을 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통역이 되어서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술 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죽죽해지니까 술 취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아침 9시예요. 그러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침 9시는 어떤 시간인가? 기도 시간입니다. 또 12시는 어떤 시간인가?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인가? 기도 시간입니다. 아무리 정신이 나갔을지라도 기도 시간에 술을 먹을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동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호메트를 알라신을 섬기는데 알라를 섬겨도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7번씩 무릎을 꿇어요. 그들의 성전에서 꿇든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꿇든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평균 3번 드립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시간에 술을 마실 리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를 들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누구를 예를 들었는가? 요엘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2장을 보시면 28절부터 요엘 선지자가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말세가 오면 성령이 쭉 많이 임하는데 남녀 종들에게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버릴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때에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 아래서는, 하늘 위에서는 기사요, 땅 아래서는 징조 사인이 일어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피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주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이게 어느 날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어디를 인용했는가?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을 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 만민이 요엘서에는 우리말 성경에 만민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 신약 성경에는 모든 육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NIV 성경 같은 이런 성경은 만민으로 나와 있어요. 모든 백성, all peopl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왜 똑같은 번역을 만민, 모든 육체에 이랬을까 하는 거죠. 이걸 보면 금방 알아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구약 성경 요엘서를 맡았던 번역자하고 사도행전을 맡았던 번역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다르게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을 할 때. 감수를 하신 분들이 다르게 했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통일성을 기하고 있지를 못한 점이 단점이에요. 우리말 성경이. 그러나 요엘서를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원문에는 모든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러면 요엘서도 바꿔놔야 되지 않아요? 모든 육체로. 근데 신약성경만 바꿨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신약성경 번역자는 그것을 알고 바꿔놓은 거고 구약 성경을 요엘서를 번역한 사람은 그걸 그냥 그대로 옛날 성경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을 가져오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하니까 예언이죠. 또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본다는 거죠. 늙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9절에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요. 왜냐고 하면 나의 말대로, 이건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영원히 있을 것이고 피 흘림을 갚으신 하나님은 시온에 거주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요엘서 3장이 열려요. 요엘서 3장을 보시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국가를 예를 든다면 애굽과 에돔과 같은 국가를 하나님이 쳐부셔요.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요엘서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언을 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내주고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자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여요? 이방인들이 죽여요. 로마 병정들이 거기에 달려들어요. 물론 거기에 죽이는 것은 유태인들도 가미가 되어 있고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도 가미가 되어 있고 헬라 사람들도 가미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려셔버려요. 왜 그런가? 예수님을 사망에 메어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고 핵심 교리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고 자신이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부활 다음에 승천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의 혀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우리의 육체는 희망에 거하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뭔가 내일의 희망이죠. 소망이죠.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심은 거룩한 자로 우리 예수님이죠. 자, 또 이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신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동안 또한 거룩한 성도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도가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무엇을 할 것인가? 종말의 때가 되면 영육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생명길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할 것이다. 이 한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계보를 말씀하죠.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실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음부, 지옥불에 버림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이 썩지 않고 살아나셔야 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이라고 하면은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최고로 높임 받으신 예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려운 영어를 과거에 썼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게 낮아짐이에요. 비아라고 했다. 비아. 근데 인간 세상에 오셔서 마구간에 탄생을 하죠. 그럼 마구간 누가 탄생하는 곳이에요? 짐승이 탄생한 곳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는데 짐승의 마구간에 탄생을 하셨으니까 더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아지심이에요. 이것이 가장 낮아지심인데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높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더 높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앉게만.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쪼아리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되죠. 이것이 가장 높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의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왼손으로 높였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 것도 없어요. 언제든지 오른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된 거예요. 만일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냐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그 처소가 뭔가? 하늘나라의 처소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하실 집을
예수님이 마련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겠다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령을 오늘도 우리가 오늘날도 받고 살아야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이 메시지를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44에서 45절, 마가복음 12장 37절, 누가복음 20장 44절에 다윗이 말씀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했지만 친히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서 다윗은 그리스도라 칭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말씀한 시편 110편 1절 등에서 말씀한 이 말씀, 시편 110편 1절 등에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윗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주는 임금주자죠.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웠다는 것. 자, 이 설교를 듣고 설교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은 설교의 반응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모인 무리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찌할꼬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첫째 회개하라. 죄를 뉘우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 절차죠. 첫째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먼 데 있는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약속은 바로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나라에 세례를 받고 구원 받는 사람이 약 3천 명쯤 되었더라. 이 about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예. 이 나라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약 3천 명이에요. 정확하니 3천 명이 아니라 약 3천 명. 정확하니 5천 명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 5천 명.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 구원받는 수가 3천, 5천에 더하다가 어떻게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했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힘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에 신도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하시게 한 거예요.